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명품 가방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이 별도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이번 주면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사건이 끝나는 데에는 최 목사의 수심위의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입니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 참석 요청이 거부된 최 목사가 따로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가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논의합니다.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직접 연관된 혐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열린 수심위의 불기소 결정을 존중해 오는 15일까지인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하지만 최 목사 사건의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게 돼 이 총장 퇴임 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